잠깐 여기 또 질문. 김하랑 선수랑 곽윤기 선수가 세탁소에 같이 들어온 적이 있다? 있다. 에이. 진짜? 진짜 둘이 뭐예요? 친구. 세탁소를 같이 다닌 것은 옷을 같이 맡긴다는 것은. 아 이게 진짜 숙소 바로 옆이에요. 그리고 세탁소 거기밖에 없어요. 또 옆에 없어요 다른데. 네, 거기가 제일 가까워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. 지금 혹시 휴대전화 갖고 있어요? 네. 야. 통화 목록 알 수 있어요? 대박이다 이거. 이거 진짜 찐이다. 오전 9시 반 김아랑 오전 9시 55분 오전 10시 9분 1월 화 3일 동안 봐도 매일 있어요. 다 보면 김아랑만 통화하는 거 같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. 우리 선수들이랑 다 통화하고 쭈루루룩 김아랑 우리 선수들 쭈루루룩 김아랑 이런 식이에요. 아니에요.